여러분 구독해주세요. 얍! 아 여러분들 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.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한국에 온 지 그냥 내가 4년차, 5년차 정도 됐었는데 내가 그때 송파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. 송파구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내 집이 그 아파트가 7층이었어요. 근데 이제 나랑 같이 타는 남자애가 있었어. 그 남자가 20살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되게 어려 보였어. 근데 키는 대따 컸어. 그리고 멀쩡하게 생겼거든요. 그리고 모자를 썼어.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7층을 눌렀고 그리고 뒤에 가 있었어. 그리고 그 남자는 6층을 누르고 앞에 있었어요. 그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는 그 숫자 거기 앞에 있는 거야.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6층에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6층에 문을 열리는 순간 그 남자애가 갑자기 나한테 딱 가슴 쪽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도망간 거야. 이렇게 하고 계단 쪽으로 쏙 들어 뛰어가는 거야. 그때 그 후로 놀래가지고 이게 방금 무슨 상황인지 싶은 거야. 이게 방금 무슨 상황이었지? 이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손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엉엉거리고 온 거야.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안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남자랑 단둘이 못 타요. 단둘이 타면은 뭔가 무섭고 뭔가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남자가 만약에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 그러면 안 타고 보내고 다시 혼자 타요.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둘이 타는 거. 여자랑 단둘이 타는 건 상관없는데 남자랑 단둘이 타는 거. 아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래요. 그래서 무서워요.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받고 막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뭔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막 미안하긴 한데 근데 그게 옛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안 없어져요. 단둘이 못하겠습니다. 그때는 진짜 엄청 울었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.